오후장에 볼 만한 공략주는 또 어떤 걸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장에서 공략주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아요. 하는데 이해합니다. 앞으로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란지 그리고 뭐 테슬라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유 플러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SK E&S가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충전 서비스 사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낼 예정인데 아마 시그넷 EV라는 자회사 때문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집니다. 시그넷 EV에는 그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충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인 SK가 지분 55%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EV 고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자동차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인프라 구축 공급업체로 이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급속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350kW 수준의 그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시그넷 EV를 일단은 기반으로 해서 이제 SK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충전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점유율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오 플러스가 이 SK가 미국의 충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오 플러스는 SK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그넷 EV의 그 국내에서 시그넷 EV가 생산하고 있는 이 충전 제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쪽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이제 500가구에서 100가구로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충전기가 더 확대가 될 거고 충전 인프라 확대가 될 건데 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뭐 종목이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충전 인프라 확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 가격은 1,350원에서 1,4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 보여주다 오늘 좀 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장 1.75%대 하락이고요. 1,400원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기차 인프라 쪽에도 여러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단에 있는 수혜주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목표가는 한 1,650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